어제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는 밤늦게까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정부는 김 전 총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어젯밤 8시쯤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1시간 반가량 자리를 지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. 이 총리는 김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해드리기로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또 전임 총리이셨기 때문에 훈장 추서 해드리기로.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고인의 가시는 길에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김 전 총리 측에 전달했습니다. 장례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 정치인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이,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문을 할 계획입니다.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, 이인재 전 의원 등도 빈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5일간 치러집니다. 달인인 오는 수요일엔 서울에서 영결식과 노제가 치러지고 김 전 총리의 유골은 충남 부여의 가족묘역에 있는 부인과 합장되게 됩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